아휴, 오늘 예전에 제가 재밌게 즐겨봤었던 백룸 이 로블록스에서 직접 탐험을 해보려고 왔습니다. 자, 카메라 켤게요. 액션! 야, 이거 그 백룸 영상에서 봤었던 그거랑 똑같네. 짧은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어? 난데없이 또 백룸에 떨어져 버렸어요. 아,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거. 자, 여기는 어딥니까? 보기만 해도 뭔가 PTSD가 올 것 같은데 나가는 입구 같은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? 어,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이야! 가벼운 마음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할 거야. 응? 저기요, 계세요. 느낌 왔다, 느낌 왔다, 느낌 왔어. 나 떨어져야 되나 본데요? 에라이, 모르겠다! 뭐야, 이거 탈출구가 아니었어? 이상공원에 또 와버렸습니다. 야, 여긴 진짜 좀 어둡네. 완전히 또 다른 차원 같은 데로 연결이 된 듯한 느낌인데? 같은 건물의 느낌이 아니야, 이거. 앞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있기는 하네. 웬 물이 차있는 약간 파란색 백룸으로 도착을 했어요. 밸브를 6개를 찾아야 된다. 뭔데? 야, 이거 나 솔직히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분위기 장난 아닌데? 야, 그래도 목숨이 있긴 하네. 아니, 그 아까 뭐 징그러운 이거 뭐야? 아, 저 어떻게 도망쳐야 돼? 아, 물 밟는 순간 물 꽂혀네. 뭐냐? 오지마! 나 어디로 가야 돼? 어디 숨을 데 없나? 아이, 뭐 환장하겠네 진짜. 아, 얘가 보니까 물 받는 소리고 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안 되겠다. 거리 쫙 벌려놓고 어차피 계속 쫓아오는 것 같거든요. 이거 밸브를 빠르게 찾자. 그거 봐, 그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이거 뭐야? 미러볼 뭐야 이거? 우와! 아, 계속. 아니, 이거 혼자서 깨기 좀 힘들다. 한 명이 좀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가 좀 밸브를 풀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도망치면서 밸브 다 풀어대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? 어, 문 열렸구나. 아, 나이스. 아, 나이 탈출 간다. 아유, 끔찍한 괴물놈. 겨울 탈출했네. 됐어. 아, 아우, 머리야. 여긴 어디지? 아, 또 백룸이야? 겨우 탈출하나 싶었지만. 자, 계단 있고, 이거, 이 장면 뭔가 익숙한데? 아, 이거 뭐 그 호텔처럼 방 엄청 많이 생겨있는 그 거기 아니야? 혹시? 느낌이 딱 그건데 요 위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맞네. 와, 야, 이거 구현 잘해놨다. 그 영상으로만 봤었던 그 장면들이 바로 보이네요. 거의 뭐 무한한 방들이 계속 있는 그런 구조죠 이게. 이 밧줄이 좀 수상하단 말이야. 결국은 탈출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. 준비됐나? 날아올라! 하늘! 아! 그만, 이제 나 좀 탈출 좀 시켜줘. 여기 또 어디야? Keep clear. 자, 보이지 않고. 아, 얘도 딱 보아하니까 시각은 없어. 하지만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네요. 어떡하지? 갈 곳이 없어. 갈 길 가세요, 위쪽으로, 제발. 앞으로 가야 되는데, 그럼 소리 안 내고 어떻게 가? 아, 오지마. 아! 아! 아, 어떻게 탈출해야 되죠, 이거? 바짝부터. 뭔 소리야? 누가 윗바람 소리를 내었어? 와, 이거 레전드네. 와, 다행이다. 걸리진 않아가지고.
아유 숨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. 자꾸 누가 휘파람을 불어오는 거야. 해 치웠나? 킹 치웠어? 킹 치웠나? 이거 누군가의 음모가 확실해. 미안합니다. 갈게요. 가세요. 예. 이건 또 뭔데? 아, 버튼을 싹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. 지나갑니다. 활동 반경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? 이건 뭐죠? 키를 찾아야 합니다. 키 이건가? 어, 여기 숨을 수 있구나. 와, 이 게임 레전드네. 어우, 이 게임은 그냥 혼자 깨기 겁나 빡시네. 이게 미션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그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네 명이서 깨야지 좀 안정적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. 아이씨, 키를 찾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? 뭐 하라고 그랬지 이게? 아, 버튼 누르라고 그랬지? 잠깐만요, 이 키가 어디에서 작동하는 건가? 아, 조금만 하면 더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뭐 남은 목숨에 이제 한 개인가 밖에 없어. 열쇠로 왠지 저기 뭔가로 열어야 될 것 같은데. 환장하겠구만. 마! 뭐가 문제인데? 아, 가라고! 아씨. 아, 눈도 안 보이는 게. 자, 이제 모든 세 개의 열쇠는 다 얻었습니다. 남은 건 탈출뿐이야. 나 이곳 반드시 살아서 탈출한다. 됐어. 이걸 안 쫓아? 아, 여기까지 활동 방금 저기 반경을 넓혔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지? 버튼 누르는 거라고? 지금 여기서 버튼 세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? 아, 근데 뭐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. 어그로 살짝 끌어볼까? 여기다 여기 소리가 있는데 설마 낑겼나 쟤? 아유, 움직이질 못하네. 움직이질 못해요 설마? 나이스! 이러면은 뭔가 버그 걸린 것 같아 느낌이. 아, 잠깐만, 쟤 진짜 낑겼네? 쟤 뭐해 저기서? 아, 어쩐지 아예 안 움직이더라. 야, 이건 나 근데 이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? 얘 진짜 낑겼거든요 여러분?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나? 지나갈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레전드. 와, 오, 아, 여기였어. 탈출 성공인가? 나이스. 그냥 내려가요, 내려가요, 내려가. 마구 내려가. 됐어. 아, 겨우 탈출했네 진짜. 나 여기 너무 힘들었어. 아, 식은땀 나. 어림없는 소리. 아까랑 그 비슷한 좀 수영장이네요. 와, 기묘하네요. 오, 또 나가는 포탈이 생겼어. 진짜 끝도 없구만. 나 탈출 가능한 부분이야 이거? 아, 여기 웬 또 동굴로 왔고요 이번엔. 하, 나 탈출할 수 있는 거 맞냐? 와, 이 동굴도 심상치가 않네요 느낌이. 여기만 탈출하면 이제 뭔가 끝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. 누구세요? 뭐야! 나 플레이어인 줄 알았잖아! 아, 자꾸 휘파람 불던 놈이 저놈이었나 보네! 와, 빡세네요. 와, 정말 빡셉니다.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도전해보겠습니다. 휴바.